이거 스토리 올려도 돼? 어? 그래. 계정 알려줘, 태그할게. 계정? 어, 했어. 어, 빠르네. 저 멋진 아이구나. 근데 선배님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것 같은데? 야, 우리끼리 얘기할까? 우리 한 명 더 있어야 되지 않아? 내가 찾으러 갔다 오지. 얘들아, 우리 왔어. 미안. 내가 늦었다. 아니, 내가 오버인데 대학교 처음이어가지고 내가 옆에 건물 들어갔다가 좀 늦었어. 약간 좀 어렵네.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볼 것 같은데 전화라도 기억할까? 어, 안 그래도 단톡방 만들고 있어. 번호 줘. 어, 줘. 근데 다들 교양은 뭐 할지 생각했어? 전공은 우리 자동으로 신청되는 거지 않나? 아, 그러네. 우리 수강 신청도 해야 되는구나. 아, 나는 그러면은 오전 수업 위주로 해야겠다. 내가 오후에는 알바 같은 걸 미리 많이 구해놔가지고 좀 바쁠 것 같아. 벌써 알바를 구했어? 아, 맞다. 아까 선배님들한테 살짝 들었는데 지구에 의해? 그거 꼭 들으래. 지구에 의해? 이름만 들어도 벌써 재미가 없는데. 사실 이거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학점을 되게 잘 주신다. 근데 팀플이 많대. 근데 다들 그 수강 신청 가입 사진 그거 다들 봤어? 그러면 내가 이따 단톡으로 보내줄게. 오, 가야겠다. 뭐야, 근데 시온이 벌써부터 친구들 챙겨주는 거야? 그 과대 느낌이 나는데. 안 그래도 선배님들이 되게 눈여겨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. 여기서 궁금한 점. 다들 팀플이 좋아, 갱플이 좋아? 난 잘 모르겠다.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이왕이면 낫지 않나? 아닌 것 같긴 해. 아닌 말. 아, 근데 팀플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선배가 PPT로 발표를 하다가 무임승차한 팀원들을 그냥 싹 다 날려버렸던 썰을 내가 본 적 있어. 오, 나 그거 웹툰에서 봤어. 아니야, 웹드라마에서 봤어. 건축학과수지 알아? 봤어? 아, 진짜 그거 생각하니까 실제로도 그럴 사람인지 진짜 궁금하다. 그 사람 솔직히 약간 미친 것 같아. 생긴 것부터가 내가 그런 것 같았는데 진짜 그런 짓을 하더라고. 오, 이게 싹부터 좀 다르긴 해. 혹시 웹툰 찍은 적 있어? 근데 우리 약간 이렇게 OT 같은 조된 것도 운명인데 나중에 이렇게 한번 팀플 해보는 거 어때? 오,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때 가서. 아, 그럼 우리도 팀플 하게 되면 무임승차한 사람 날리는 거고. 오, 오. 가차 없이? 콜콜콜. 아. 현실에서 뭐구나? 어? 어? 기숙사 빈자리 났다. 아싸. 어? 나도 기숙사 들어가는데. 너 몇 호야? 잠깐만, 나 109호인 듯? 나중에 속식 맛없으면 바깥에 묻자. 주변 맛집을 또 내가 빡빡하게 알아보지. 오, 기대되는데. 근데 기숙사는 OT 같은 거 안 나? 키 언제 넣는지 알아? 아, 나도 기숙사 신청할걸. 재밌겠다. 내가 고등학생 때는 기숙사 생활했어. 너는 통학해? 네, 기숙사 갈라. 아, 멀리 살아? 그건 아닌데 기숙사 헬스장이 잘 돼있다고. 어, 나도 운동해? 어. 오, 무슨 운동? 지금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. 우리 한 10분 뒤에 지구원 대감당으로 가야 될 거야. 어? 안 그래도 방금 다른 조 친구한테 연락 왔어. 근데 여긴 선배님들이랑 같이 있는 거 같은데? 선배? 근데 우리도 온다고 했었는데 왜 안 오시지? 근데 아까 전에 저기 계시던 선배님들 독바이 보고 있으시던데. 근데 그분들 약간 CC 같지 않았어? 근데 그 남자 선배 되게 무섭게 생겼어. 아, 근데 아, 닮았었는데. 그 무섭게 생긴 사람, 그 되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 누구? 이도? 아, 그 목소리 그걸 하시고? 어.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. 나중에 친해지면 CC 맞는지 물어봐야 돼. 근데 우리 환영회 때 되게 분위기 좋지 않았어? 어? 아니야? 이거 완전 특급 속보인데? 왜? 뭔데? 뭔데 그래?
진짜? 좋아. 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.